도심 한복판에 건설 중이던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 6명의 근로자가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전면 철거를 약속했다가 본격적인 해체 공사를 앞두고 슬쩍 말을 바꿨고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일자 원래 발표대로 전면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초대형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은 부분 철거 논란은 입주 예정자들과 논의 과정에 발생한 오해라고 했습니다. 또 학동 붕괴 사고 발생 배경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